반갑습니다. 브링입니다. 자, 제가 오늘 할 게임은 베타 버전입니다. 베타 버전. 베타 버전 뭐냐? 어떤 식으로 게임이 나오게 될지 보겠습니다. 자, 얘는 해바라기네. 예! 야!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어, 조준이. 조준. 조준아. 노 get away, get away, get away from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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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간단하게 1편에 비해서 얼마나 발전됐는지, 얼마나 더 재밌어졌는지, 또 새로 생긴 캐릭터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타 버전이라서 다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고를 수 있는 캐릭터가 새로운 캐릭터다. 얘는 누구야?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세 가지 생겼습니다. 옥수수. 옥수수 식물. 어우, 얘 쎄 보인다. 그다음에 장미. 오, 예. 섹시. 장미 여왕인가요, 봐요? 여왕. 발음이 안 되냐? 장미 여왕. 장미 여왕. 장미 여왕. 대포도 쏠 수 있어? 캐논. 대포! 대포 안에 들어가니까 전장으로 바로 투입이네. 자, 깃대를 올려라! 깃대를 올리고, 깃대를 방어해야 되겠죠? What the, what the, what the, what the, what, what? 와, 테모 뭐야? 테모 버튼. 오, 점프? 와, 죽인다. 죽인다, 죽인다. 아우, 꺼져. 아우, 저리 가. 자, R1. R1은 무슨 줄일까요? 옥수수 폭탄! 자, 적들이 얼마나 곳에다가 미리 이걸 깔아놓으면 위에서 공중 폭격이 떨어지죠?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어디? 캐릭터 뭘로 바꿀까? 로즈. 섹시한 로즈. 로즈로 한번 해볼까요? 양? 양으로 변신시켰어. 양으로 변신시켰어! 자, 모래시계. 자, 모래시계를 쓰니까 애들이 느려지네. 그렇습니까? 그런 그림입니까? 근데 장미 캐릭터는 독단적으로 싸우기는 좀 힘들고요. 서브 캐릭터로 싸우면 될 것 같아요. 보조 역할. 보조 역할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몬 스킬 특히나. 이게 뭘까? 세모 스킬을 쓰니까 장미가 돌아다니면서 범위 공격을 하네요. 광역 공격. 양으로 변신! 죽여! 광역! 광역!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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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 에너지 관리 잘해야 돼. 에너지 관리 좀 하자. 좀 피해 다니면서. 장미여서 해봤으니까 이번엔 감귤. 제주감귤. 고. 자, 스킬이 어떤 걸까? L1. 감귤 폭탄. 뭐 할게요. 제주감귤 일단 굴러다니다가. 아, 박치기 할 수 있네, 박치기. 굴러다니다가. 제대로 가지고 놀지를 못했어. 일단 방패를 들고 공격을 해봅시다. 일단 연사 레이저 공격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세진 않네요. 세진 않는데 연속적으로 나가, 데미지가. 아, 방어! 와! 방어가 꿀이네, 꿀. 와, 이 방어가 꿀이었구나, 얘는. 야, 오렌지 캐릭터 좋네, 제주광귤. 와, 이게 다 좋구나. 캐릭터, 새로 생긴 캐릭터가 버릴 게 없어요. 개성이 다 강하고, 스킬들이 다 좋네. 자, 좀비 진영에는 어떤 캐릭터가 생겼을까? 약해 보이는데? 되게 작네요. 꼬마꼬마해. 꼬마꼬마해. 얘는 뭐야? 폭탄 같은 거네? 오, 화려해. 폭탄이고. 이건 뭐야? 아, 미친 난사야. 아, 나 야채가 싫어요. 야채가 싫어. 야채 싫어. 얘는 한 방이네. 어이구.
엄청 들고 싸우는구나. 야. 어! 뭐야 이거? 로봇은? 어? 오 마이 갓! 윤! It's time! 진정한 내가 돌아왔다. 오호! 대박이다. 우후! 일로 와! 빠! 덤벼라. 다 죽인다. 난사! 난사다, 난사. 얘는 귀엽게 생겼다. 슈퍼 브레인스. 변태 슈퍼 히어로. 짜, 빠, 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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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아, 노, 오겐. 오, 오. 아, 다음에야. 스트리트 파이터에서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그런 기술들을. 와사! 와! 아, 노, 오겐. 오케이. 보내고, 보내고, 보내고. 빠, 따, 띠, 뿌. 띠야, 뿌아, 띠야. 좋았어. 얘는 파워가 세네요. 가까이 붙기만 하면 데미지가 엄청납니다. 근데 가까이 붙기가 쉽지가 않네. 자, 그 다음은 캡틴 데드베일드? 뭐야, 얘는 해적같이 생겼어요? 응? 드럼통 안에 있어. 자폭인가? 아, 자폭. 오케이, 오케이. 얘는 산탄총이네, 기본 공격이. 12발인데 한 번에 두 발씩 나가네요. R1 폭탄 쏘는 건가? 어딘데? 오! 폭탄을 여러 발 쓸 수 있네. 자, 앵무새. 앵무새 뭐야? 앵무새 날라다니다가, 아, 레이저 쏘네? 쩌리 역할이야? 이렇게 앵무새 하다가 폭탄 투하. 오! 이건 좋다. 날아다니다가 폭탄 투하하네. 자, 드럼통이다. 너 다 죽었어. 너 자폭이야. 빠! 얘는 스킬들이 되게 극단적이네요, 대부분. 자, 폭탄이다.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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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가 얘야말로 진짜 보조 역할이야. 메인으로 싸우는 것보다 보조 역할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되게 약해요. 네, 간단하게 가든 워페어 식대좀 2 발매 전에 베타 버전 플레이해봤습니다. 캐릭터 3가지가 양 진영에서 생겼고요. 그래픽은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점이 워낙 깔끔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픽도 좋고 뭐 특유의 그 타격감, 액션감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귀엽고 아기자기한 FPS 종류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즐거운 게임이 또 찾아오게 되겠네요. 자, 재밌게 본 친구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 다음에 봐요. 저걸 못 막아야 돼.